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로 이제 8년 차가 되었고요. 아무래도 저 TV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. 제가 많이 나오거든요. 아, 예. 이거 앞에 있는 거 읽으면 되는 건가요? 아니, 춤을 춰야지. 율동을 하면 어떡해. 아이씨, 아무래도 교자씨랑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. 그냥 따로 하자, 따로. 아니, 너만 속이 꽉 찼어? 어? 나도 속이 꽉 찼어, 나도! 응? 그럼요. 어떤 거를, 여기 맨 아래쪽에서 해보면 될까요? 정모, 춤을 춰야지. 율동하면 어떡하자는 말이오. 아무래도 교자씨랑 내는 안 될 것 같아. 그냥 따로 하자. 알간?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또 영화나 드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 이 함경 사투리를 쓰는 영화를 촬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. 그럼요. 제가 돌잔치 사회도 3년 했었고요. 결혼식 사회도 또 한 2년 했기 때문에 좀 자신 있습니다. 그럼요. 바로 가능합니다.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욕심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. 어렵죠? 나를 소개하지. 나는 얄피 아주 얇은 만두피 속이 꽉 찬 만두지. 날 뽑지 않음 후회하지. 예! Yeah. 날 데려가. 예! Yeah, 베베 고마워. 와우 wow. 당연하죠. 당연히 좋아하죠. 아침에 한 번, 점심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 먹고 있습니다. 제가 하루에 세 번 먹는다고 했잖아요. 아침에는 땡초, 점심에는 김치, 저녁에는 고기 만두를 먹고 있습니다. 된 건가요? 제 만두 인생의 신념을 걸고요.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만두 연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확신합니다. 믿어주십시오. 뽑아주십시오. 저 결과가 혹시 언제쯤 나올까요?